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삼성공조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액침냉각 관련된 테마주다라고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예전에도 액침냉각, 그러니까 AI가 또는 반도체가 발열이 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식히려고 하는데, 아니면 또는 이런 것들이 좀 전력을 많이 먹는다라는 이슈가 좀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뭐 전선 관련된 거, 변압기 관련된 거, 전력 관련된 것들을 막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나왔던 것이 바로 이 액침 냉각 관련된 부분이었다. 그래서 삼성공조가 그 당시에도 대장의 역할을 하면서 좀 움직였었는데, 오늘도 나름의 모습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그때 우리가 액침 냉각이 움직였던 자리가 여기고요. 한 달 넘게 조정을 받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삼성공조를 좀 가지고 와봤고요. 뭐 계속해서 뉴스는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런 액션들 보시면 알고 있고, 일단은 뭐 엔비디아가 일단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오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반응을 조금 그렇게 안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해석을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했던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액침 냉각 이슈는요, 이게 꼭 반도체만 필요한 거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도 분명히 효율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삼성공조를 좀 볼 건데, 물론 얘가 여기에서 액션이 나와주고 나서 재료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재료가 다시 한번 나와줬어요. 만약에 재료가 소멸되면 얘가 올라갔던 8,000원, 9,000원 라인까지 밀렸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욕심을 내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게 뭐였다? 1차 상승 파동이었었구나. 이게 1차 상승이고 조정받고 이제 2차 상승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러 갈 수도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얘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떨어져도 전혀 이상할 거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침 냉각이라는 이 단어들이 물론 예전에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계속해서 새롭게 나와주고 그 영역들이 확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뭔가가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얘가 지금 여기 라인에서부터 여기까지 쫙 밀려 내려왔어요. 그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중간 언저리겠죠? 지금 3만원에서부터 만원, 뭐 여기 한 8천원 되나요? 여기까지 밀려 내려갔고, 좀 한번 볼까요? 얘가 여기서 이만큼 밀렸고요. 그 다음에 뭐 중간치를 놓고 보면 대충 요 정도겠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어떤 상태이냐? 얘가 지금 여기까지 밀렸다 기술적으로 리바운딩이 탁 튀어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왔다가 조종을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간 거예요. 그쵸? 보이세요? 올라갔다가 눌림받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보이시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여기에서 터치가 되고 눌림을 받았는데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얘는 욕심내서 여기까지 한번 가보겠다, 트라이 해보겠다 라는 의지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덤벼볼 만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 구간 라인에서 얘가 이 고점 라인들도 있고, 그쵸? 그래서 떨어졌을 때 올라가고 여기서 저항을 받고 눌렸어, 지지를 받고 반등 나왔는데 여기서 저항 받고 눌렸어. 근데 여기가 지지 라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순서는 여기를 돌파해서 다음 구간까지 넘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여기까지 끌고 가보자 라는 관점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끌고 간다라는 것은 최근에 형성됐던 요 고점을 돌파하겠다라는 의지인데? 라고 보면은 맞아요. 네, 그런 의지를 갖고 한번 좀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라면은 얘가 뭐 오늘 이런 캔들이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정도 구간, 예, 요 정도 구간에서는 내가 한번 과감하게 좀 도전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올라갔다 눌림 받고 올라가고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를 깨버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떤 종목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떤 종목도 얘가 여기서 접근하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라고 하면 여기서도 접근 못하고 올라갈 때 여러분 여기서 끼역끼역 따라갑니다. 그거 말고 기다려보자. 예, 조금 리스크가 적어 보인다라는 자리, 그 라인에서 조금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 정도 구간에서 좀 기다려보면 되는데, 솔직하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라면 요 정도 라인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60일선과 120일선과 20일선 요 구간이 뭉쳐져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여기 라인에, 물론 얘가 여기서 뭐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나중에 포지션을 바꾸면 되고요. 지금 당장에서는 요 구간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막 욕심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지금 못 잡으면 막 올라갈 것 같아.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른 것들도 보고 있어도 돼요. 결국은 무한정 올라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욕심을 난다라고 했을 때 요 정도 구간까지만 놓고 보자. 요 캔들과 요 캔들 정도 사이에서는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연히 여기 2만원 라인 근처는 뭐가 됩니까? 예,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해줘야 되는 구간이에요. 전고점이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 전고점을 돌파한다라는 거는 아니죠. 예, 노력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의 저항은 인정을 해야 되고, 2만원 라인에서 물량 절반 정도는 정리하고, 또 올라가다가 저항받고 눌리면 이 구간에서 또 접근하면 되는 거고, 만약 강하게 돌파하면은 나머지 물량만 가져가면 되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한번 우리가 좀 도전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 라인에서 한번 새롭게 접근을 해볼 겁니다. 이 삼성공조는 앞으로 계속해서 끌고 갈 거니까 참고하시고 천천히 좀 보면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중요한 것들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른 데서도 아마 이런 정보들 이용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하루에 뉴스가 막 200개가 나와. 근데 이거 200개 다 볼 필요가 있나요?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는 몇 개 안 되는데, 이것만 놓고 봐도 여러분 여기서 놀 수 있는데 굳이 내가 동떨어져 있는 이 뉴스들을 보면서 내 마음을 막 흔들어야 되겠습니까? 필요 없죠, 그런 것들.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이 소외되지 않으려고 하면 뭘 하면 됩니까? 저 허브경제TV가 정리해 놓은 것들. 그리고 여기 공식 채널 보시면은 그냥 어떤 뉴스 나왔어요 라고 해서 뉴스만 딱 하고 던져 놓는 게 아니라 그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이 뭔가 라는 것까지 저희가 해석까지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뉴스를 보고 분석하고 그딴 거 다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100개의 뉴스 중에서 여러분이 찾아낸 것들도 있을 거고 그것도 뭐 더 좋은 결과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감히 자신하건대 저 허브경제TV에서 제공해드리는 이 정보들은 오늘 시장에서 주도했던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들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장하는 거 너무 간단해요. 이거 한번 클릭하고 이거 한번 클릭하면 끝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들어와 있고, 한번 입장하면 어떻게 돼요? 1년, 2년, 3년? 상관없어요. 여러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시장에 주도 제공을 해드리는데, 여기 3,000명이 넘게 있는데 저희가 여기다가 이거 괜찮아요 라고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호가가 어떻게 돼요? 막 왜곡되겠죠? 여러분 접근하려고 할 때 이거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손해고 우리도 손해예요. 그래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의욕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로 이걸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링크 한번 클릭을 하고 요청하는 게 전혀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가 링크 하나 올려드릴 건데, 아 이거 저녁까지 기다리기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가 어저께 저녁에 올려드렸던 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요청해 주시면은요, 다음 주 월요일날 뭐합니까? 저희가 바로 종목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